안녕하세요. 운전의 참견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가장 기본적인 운전 자세와 페달 동작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발 동작을 어느 정도 해야 그손 이제 핸들 동작이라든지 차가 움직이는 걸할수 있으니까 발 동작부터 먼저 해볼게요. 1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리에 앉으면 페달을 밟는 거랑 기어를 바꿀 수 있는 좌석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왼쪽 발로, 오른쪽 발은 이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 두 개를 밟을 거고, 왼쪽 발은 이제 클러치 페달을 밟을 거예요. 그럼 이제 클러치 페달을 끝까지 밟아보세요. 안 되죠? 네. 자, 이게 거리를 당길 건데, 여기 밑에. 여기 있죠? 요거. 근데 그걸 위로 제끼고, 몸을 이렇게 해주면, 클러치 한번 밟아볼래요? 끝까지. 끝까지 밟아줬어요? 네. 지금 뭐지? 몸을 안 당기고 클러치가 밟아지는 것 같아요? 끝까지?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요 정도 클러치가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좌석을 앞으로 당겨줘야 되고요. 자, 등받이도 너무 뒤로 제껴지면 안 되겠죠? 지금 팔이 요 정도 굽혀질 정도로 등받이가 되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있으세요. 자, 브레이크 꼭 밟고, 그쵸? 브레이크 꼭 밟고, 클러치 꼭 밟아보세요. 자, 두발다 빼지 마세요. 클러치도 끝까지 밟고. 기어 3단에 한번 넣어볼래요? 3단은 위로만 올리면 돼요. 다시 내리세요. 중간으로. 이거 중간이요? 중간을 확인할 때는 약간 이렇게 확인해보면 중간이에요. 여기가 중간이에요. 네. 살짝 놔보세요. 자, 클러치 브레이크 다 빼고. 자, 요게 클러치를 밟고 저 기어봉을 내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좌석 위치랑 각도를 맞추면 돼요. 이게 나중에 시험 칠때 해수험생이 이제 다른 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키가 큰 분일 수도 있고 작은 분일 수도 있고 덩치가 큰 분, 작은 분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앉자마자 좌석 먼저 바꿔야 돼요. 자,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위험해요. 특히 1종 같은 경우에는. 알았죠? 자, 요 좌석 위치를 잡았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안전벨트 걸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페달 연습, 그러니까 발 연습 먼저 해볼 거예요. 자, 브레이크랑 클러치 둘다 끝까지 밟아보세요. 자, 여기서 차가 출발하려면 브레이크를 떼고 클러치를 서서히 떼면 차가 출발해요.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안 떼고 클러치만 떼면 이제 말 그대로 차는 굴러가야 되는데 차를 멈추도록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동이 꺼져요, 일종의. 그래서 순서가 브레이크를 떼고 클러치가 다 떼져야 돼요. 기본 원칙은. 브레이크만 밟고 클러치만 떼면 안 되고.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거꾸로 정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브레이크만 밟으면 될까요? 둘 다. 둘다 밟아야 되죠.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클러치를 먼저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출발하려면 브레이크를 먼저 떼고 클러치를 서서히 뗀다. 자, 정지할 때는 클러치를 강하게 밟고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밟는다. 뭐 브레이크는 그냥 서서히 들면 되고요. 클러치를 부드럽게 떼야 돼요. 멈출 때는 클러치는 강하게 끝까지 콱 밟고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자, 요거를 기억을 하면서 일단은 클러치 페달 연습 해볼게요. 자, 클러치 페달이 많이 무겁죠? 밟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죠? 요거를 들었다 밟았다 연습을 할 거예요. 하는데, 자, 밟을 때는 강하게 밟고요. 뗄 때는 있는 힘껏 천천히 들어올려요. 진짜 근육이 올라올 정도로 네. 천천히 들어올게요. 꽉 밟고, 천천히. 한번 더, 꽉 밟고, 천천히.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꽉 밟고, 천천히. 자, 요렇게고. 자, 아까 브레이크를 떼야 차가 간다고 했죠? 네. 그러면 클러치를 부드럽게 떼다가 브레이크를 떼고 클러치를 서서히 또 나머지 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차가 출발할 거예요. 자, 쉽지는 않을 건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위험하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가속 페달은 당분간은 안 밟을 거예요. 자, 제 옆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면 좌석 위치를 잘 맞추고 클러치 페달 연습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운전을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운전의 참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